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후야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3룸 세대고요. 5층은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사이즈, 뭐 주방하고 안방 뭐 모두 예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도 빵빵하고 사이즈 괜찮은지 본다고 하시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안내 드리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 앞쪽까지 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좀 더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살짝 겹주차가 있긴 하지만 주차 공간은 그래도 사실상 보시면 100%가 조금 더 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복층 테라스 현장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볼 텐데요. 자, 여기 전실 보시면요. 전실 공간부터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안쪽이 저는 처음에 팬트리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수납 공간도 보시면 상하부장으로 해서 이렇게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의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 하부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여기다 뭐 유모차 같은 거 보관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소 등 스위치도 나와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스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넓은 거실 나오고요. 거실하고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거실 먼저 자세히 볼게요. 우선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남향 세대입니다. 채광이 상당히 좋아요. 곧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남향 세대에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탑층이기 때문에 뭐 막힘이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벽면에다 소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인용 소파 충분히 두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나와 있네요. 뒤편에 보시면 이쪽을 아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폭도 보시는 것처럼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TV도 큰 거 두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네요. 층고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뒤편에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두 칸 배치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도 옵션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냉장고까지 옵션 제공이 되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상급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싱크볼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 공간에 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하부장, 수납장이 이렇게 잘 차려져 있어요. 자, 거실과 주방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안쪽에 베란다가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도 나와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침실 공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베란다 창으로 해서 양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에도 너무나 좋게끔 나와 있어요. 화이트 인테리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집인 것 같아요. 베란다 공간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 배치하시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폭으로 나와 있어요. 보일러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세탁기 배치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공간에 세탁기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게 나온 베란다 공간까지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이 이제 가장 작은 방 사이즈입니다. 가장 작은 방 사이즈고요.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작은 방이지만 침실 공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침대하고 뭐 책상 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침대하고 그냥 작은 장 같은 거 하나 짜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여기 두 번째 방 입구에 이런 또 수납장이 또 짜여져 있네요. 여기도 물건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욕실 보시면은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세면대 위에 이렇게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욕실 바닥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화되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타일 색상부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메인 욕실 닦기에 갖춰져 있고요. 안방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은 옆으로 좀 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길게 나와 있고요. 여기 안쪽 벽면에 붙박이장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고요. 창가 쪽으로 침대하고 벽걸이 TV까지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이 보는 것처럼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화장대 배치해서 파우더룸 공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부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욕실에는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갖춰져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수납장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래층 전부 봤고요. 위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래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코너를 꺾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도 완만하게 나와 있어요. 자, 위에 복층 올라오시면은 우선 한쪽 벽면에는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전부 짜놨습니다. 이쪽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뭐 서서 다니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복층 전체적으로 공간도 넓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외부 테라스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테라스. 자, 외부 테라스 나오면요, 바닥에 인조잔디가 전부 깔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라스에 뭐 수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까지 있기 때문에 바베큐 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넓게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복층 테라스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테라스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넓은 테라스 한다고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